중식 먹고 싶어. 잠시 오지도 않았는데. 일단 우리 스타 뭐 좋아하지? 아무거나라고 하는 대신에 아무 토를 달지 않아. 아 오케이. 자 절로 들어가자. 오케이 오케이. 진짜님. 빼장국? 빼장국. 오늘 일정 브리핑. 식사. 댄스 연습. 댄스 연습. 그리고 저는 그동안 거기 이제 다른 댄서분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제가 좀 잠깐 가질 거고. 그다음에 이제 샌드박스 가서 또 이제 자림님 이제 채널 분석. 뭐 선배 유튜버로서 또 한마디만 하자면 지금 인기 급상승 또 11등에 또 올라가 있으니까. 저 너무, 그 영상 봤잖아요. 네, 또 너무 신기해. 진짜 2분 만에 나왔어요. 네? 2분 만에? 2분 만에 나왔다고요? 맞아. 매니저 끝났어. 닦아주세요. 아 그럼요. 하나 제가 닦아드릴게요. 근데 손이 아가 손이야. 아가. 진짜 작죠 이거 근데. 네. 아 매니저님 저 고기를 못 뜯어먹겠는데 좀 뜯어주시면 안 돼요? 아 또 뜯다 보니까? 네네네네. 오케이. 제가 손에 뭐가 묻으면 안 되거든요. 그럼 짜해. 아 오케이 다음 김치. 이따 춤추려면 좀 많이 먹어야 돼. 다음 깍두기. 깍두기 젓갈 한번 찍어. 응? 아니 깍두기 원래 젓갈 찍는 거야. 오케이 다음 고기. 오케이 다음 밥 조금. 오케이. 자 식사 마치셨고 다음 스케줄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. 네. 어딘지 알고 계시죠? 아 그 뭐죠? 손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? 맞아요 정말 좋아요. 저 어제 유기견 봉사했어요. 나름이 따라서. 대박. 그럼 저희 우리 강아지 산책시키고 왔는데. 강아지 뭐 키워요? 푸들어. 똑똑해요? 똑똑해요 엄청. 얘가 네. 태생부터 눈이 안 보여요. 아 진짜? 그럼 어떻게 다녀? 대신 머리가 엄청 똑똑하고 냄새를 엄청 잘 맡아요. 그래서 막 계단 내려가는 건 잘하는데 올라가는 건 되게 무서워요. 어떻게 키우게 됐어요? 저는 자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딱 안거면서 차림아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이러는 거예요.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. 아, 집에 진짜? 애기 때 한 3개월쯤 데리고 왔는데 요만한 애가 막 부딪히고 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을 가본 이상이 없대 병원에서는.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막 유기하는 사람들 많잖아. 맞아요. 맞아요. 안 되는데.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스테로이스의 삶에서 매니저가 있으니까 어때요 기분이? 갑자기 말 바뀌었어. 편해요 확실히. 그리고 또 가방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확실히 살만 나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난 죽을 맛이야 피곤해서. 제가 뭘 시켰다고. 내립시오 손님. 아 맞다. 내려주세요. 스타는 또 이런 거 못하지. 뭐 하고? 가만히 계세요. 네. 가버리자. 못하겠다. 가버려 그냥. 아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. 가방 어디 있냐 빨리. 이제. 가방 어딨어요. 뒷자리. 왜 반대. 이리 오세요. 기다리님 갑시다. 들어드릴게요. 뭐 하시는 분들인지 혹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강사병원. 무슨 강사? 제가 맞춰보세요. 아 오케이. 저 맞춰보세요. 약간 딱 의상 보면 느낌 뭐야? 약간 한국 무용 정도 그런 느낌? 저 그냥 스트리머. 아 진짜? 네. 어디 있으세요? 아 진짜요? 유튜브 채널이 별풍선 봤어요. 유튜브 매니저 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
저도 모바일. 아 유튜브 나세요? 아, 영어 감사하게 하고 방송 가고 있는 팀장이 같은 사람이. 감사합니다. 앞머리 엄마가 잘라줬죠? 잘라. 그래요? 더 짧았는데 기분 좋아. 맞아요. 하트팀이 평소에 안 해요? 오케이. 뭐하세요? 원래 스타벅스를 사오려고 했는데 그냥 초코해먹으러 춤추고. 너무 재밌어. 하여튼 연습 열심히 하시고 저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. 네. 하여튼 촬영해 주셔서 감사해요. 네. 카메라를 보고 좀 웃어야지. 카메라를 보고 좀 역겹게? 자 해볼게요. 연습해볼게요. 자 하나 이렇게 저는 이건 아니지요. 아니 미끄러지니까 진짜. 아 매일 똑같이 해드릴까요? 그럼 춤처럼은 시범을 보여주세요. 약간 역겹게. 아 진짜로 역겹게. 짜증기는 애기여서 이거 20살 어머 여기까지 이거 이렇게 할게요.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, 댄스? 저 춤추고 싶어서요. 제가 진짜? 맨날 네, 방송 댄스를 항상 좋아했는데 근데 확실히 그거에 대한 콘텐츠가 없어서 수익은 안 나오겠지만 자기 만족으로 하고 싶어서요. 저 물만두 닮았어요, 혹시? 아, 좀 있네. 약간 물만두 닮았네. 왜요? 왜요? 형형해 봐봐요. 그 물만두라는 거를 얼굴이, 말 똑바로 하셔야 해요. 일단 얼굴이 약간 퍼졌어. 수분기가 많다는 말이야. 건성이 아니고 지성. 네. 박지성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. 그러면 매니저님은 뭘 닮았어요?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. 박해일 닮았다고. 와 개못생겼다. 어떻게 생겼지? 박해일 닮았다고. 나도 좀 교육 잘 듣고 편하게 드시고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? 하세요? 저 밖에서 딱 매니저처럼 딱 얘기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어. 저 밖에서 딱 매니저처럼 딱 여보세요? 네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? 아 이제 다 끝나봐요. 저 지금 자림님 저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,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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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끊었어요. 네, 바로 갈게요. 네. 네. 스타, 끝났어요? 아, 기다리느라 늦었잖아요. 오케이. 이게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는데? 15층? 네. 아, 괜찮아요. 안 먹어보세요? 뭐야? 아, 진짜. 이제 매니저 끊었으니까 가세요. 오케이. 오케이. 회식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마스 좀 들어가세요. 아, 네. 진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? 아 이건 끝이. 아 이렇게 어땠어요? 한 1일 매니저 있어요. 아 네.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말아. 짜림이 왜 안 와? 짜림이가 짜리몽땅에서 짜림인가? 짜림이 진짜 짜리몽땅 하거든. 건짜림 씨. 건짜림? 안녕하세요, 권짜림입니다.